오준교, 박여, 호수아, 고영빈, 임성은 그리고 김명수 선수입니다. 파이브 박민수, 곽진성, 박동욱, 고동민 그리고 강창모 선수입니다. 그다음에 고동민 선수. 포지션별로 선수 구성이 잘 돼 있고 네. 강창모 선수가 이제 센터로 뛰고 있는데 어제 이제 고동민 선수가 1대1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오랜만에 다시 7분짜리 경기를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의 공격 골밑슛 성공시키는 고동민입니다. 우선은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플락이 걸렸습니다. 박민수 빠른 듯 오른쪽으로 그 박동욱이 이 패스를 완성 짓습니다. 외가 김명수입니다. 김명수 외가 김명수입니다. 김명수 이 외곽코 성공시킵니다. 네, 어제 박동욱 선수도 외곽슛 3점을 잘 보여줬고요. 그렇죠. 김명수가 높은 궤적을 이제 가져갑니다. 어제 못 열리면 정말 민첩성 있고 네. 높은 점프를 또 이 센터 포지션에 개인 돌파를 시도해봅니다. 우측으로 미들레인지 슛이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박신 선수 컨디션 상당히 김명수가 뒤쪽으로 골밑슛 성공시키는 김태환입니다. 지금 4번 선수 남은 시간은 2분 58초. 박민수 본인이 직접 본인의 클래스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가지고는 서울 박동욱 미들레인지 슈팅 성공시킵니다. 네, 모두 활용하고 있는 서울 박민수가 본인이 직접 마무리 짓습니다. 좋은데 골밑에는 확실하게 서울에게 밀리는 게 네. 단점이에요. 지금 페인트 동작이 좋으면서 따뜻한 출발을 보여주는 박여호수와 김명수 바운드 패스 외곽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미들레인지 슈팅 김태환이 백보드를 이어 오른쪽으로 벌려놓습니다. 먼 거리 외곽코 성공시킵니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벌려놓습니다. 먼 거리 외곽코 성공시킵니다. 리바운드는 서울이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박민수입니다. 박민수 이번에 올려놨던 공은 성공시킵니다. 실화가 박민수 선수가 안쪽에 투입 김태환 다시 박여호수와 석점 성공시킵니다. 확실히 광주 흑은 외곽이 정말 강해요. 네. 갑자기 공이 없어지는데 이거 어디 갔지? 그렇죠. 박명수 김명수 레이업 시도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잡은 공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2시 반부터는 이제 20대부 결승전 이미 안착해 있는 강원연합과 이 광주의 공격 왼쪽 측면 안쪽에 투입 골밑슛 성공시킵니다. 임성은입니다. 광주의 공격 왼쪽 측면 안쪽에 투입 골밑슛 성공시킵니다. 임성은입니다. 네. 우측 외곽고 묘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자 반대 상황 서울은 성공시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유가 없어서 경기에 이제 승리를 위해서 뛰지 여유 있는 거는 강원도의 남궁민수 그 누구냐 남궁민수 선수는 어찌됐건 세레머니를 계속해서 해주고 저희 네. 약속을 해줬고 남은 시간 거의 모두 흘러가고 있습니다. 2초 남은 상황 마지막으로 압도적인 서울 경기를 보았습니다. 자 이제 20대부 결승전 대전